어썸의 붉은 끝동이 오늘 14화가 방송되고 내일 14화, 15화가 연속 방송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 주 방송 후에는 단 2회만을 남겨놓게 될 어썸의 붉은 끝동 드라마인데요. 지난주 방송된 12화에서 사내 고백에 고민하는 덕임의 모습이 나왔고, 오늘 방영될 13화에서는 왕이 된 산을 다른 사람처럼 어려워하는 덕임의 모습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후 이번 주 방영분에서 후궁이 될 덕임일 것이라 생각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 관련 글을 찾아보던 중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산과 덕임의 아들인 무녀세자 역의 유리온 아역 배우가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무녀세자의 설명글을 옮겨보자면,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와 이빈성 씨 사이에서 태어난 장자이며, 당시 의빈은 후궁이 아닌 궁녀였기 때문에 무녀세자를 원자로 정하기를 주저했으나 서론의 요구로 결국 생후 3개월 만에 원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무녀세자가 태어난 지만 22개월째인 1784년 7월에 세자책례를 올렸는데, 이는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세자책봉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녀세자의 본래 첫 시호는 오녀였다가 이후 무녀로 계층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녀세자에 대한 설명에서 덕임이 무녀세자를 출산할 당시 후궁의 신분이 아닌 궁녀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무녀세자를 원자로 정하기를 주저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렇게 덕임이 산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후궁이 되기 전 무녀세자를 출산하게 되는 것이고, 이번 주 후궁이 될 덕임이라 생각되어 이번 주 방영분에서 무녀세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산과 덕임이 부모가 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과연 부모가 된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됩니다. 무녀세자에 대한 관련 글을 찾아보던 중 원작에서의 산과 무녀세자의 인상적인 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대화에서도 산의 덕임에 대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옮겨보자면, 정조가 잠시 무녀세자와 단둘이 있을 때 무녀세자에게 혹시 둘만 있을 때 니어미가 어미랑 아비 둘중 누가 좋냐고 묻거든 꼭 어미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여라. 이 아비는 임금이라서 할수 없는 말이다. 그러니 네가 어미 귀가 닳도록 말해줘야 한다. 사내들끼리 비밀이다. 알겠느냐라고 무녀세자에게 말했고, 덕임이 돌아와 무슨 이야기를 그리 재미나게 속삭이셔요라고 묻자, 산은 덕임에게 부자간의 비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덕임을 향한 산의 마음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과연 드라마에서 이 장면이 나오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공개된 무녀세자 역의 유리온 아역 배우는 갓난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무녀세자의 5살 시절까지 드라마에 나올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덕임이 산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출산을 하여 두 사람의 육아 장면까지 나올 것이라 생각되고, 다음 주 방영될 16화, 17화에서 5살이 된 무녀세자의 모습이 나오며 결말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2화까지 방영된 지금 아직까지 산과 덕임이 자신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수 없었습니다. 13화 예고에서도 아직까지는 산을 밀어내며 그를 어려워하는 그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단 5회만을 남겨두었지만 아직까지 등장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남은 회차 동안 어떤 전개를 보여주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1회가 연장되면서 1월 8일자로 종영이 될줄 알았던 어썸의 붉은 끝동 드라마가 내일 두 회차가 방송되고, 다음 주에도 두 회차가 연속 방송되면서 1월 1일에 종영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계신데요. 산과 덕임의 모습을 한주더 보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완벽한 결말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산과 덕임의 로맨스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산을 항상 밀어내기만 하던 덕임은 어떻게 산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후궁이 될까요? 그럼 저는 오늘 방영될 13화를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